프로축구 K리그2 김천 상무가 10일 부산을 상대로 홈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김천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조용욱의 극장골로 4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로 도약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김천은 경기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한 뒤 점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하프타임 동안 전열을 정비한 김천은 후반 25분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이유현이 왼발로 감아찬 중거리 슛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들어가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후 수차례 공격을 주고받고도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양팀. 무승부가 예상되던 후반 추가 시간, 조영욱의 한 방이 팀을 살렸습니다. 윤종규가 올린 오른발 크로스를 문전 침투하던 조영욱이 헤더로 연결해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에 저희 선수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잘 도와준 것 같고 또 사실 후반에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저희 동료들이 저는 그냥 공격만 하라고 수비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고 4연승을 질주한 김천은 선두 경남과 승점 36점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선두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김천 상무는 이번 주말 김포 원정 경기에서 선수 탈환에 도전합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